1970년대 부산 영도. 출양 해녀들이 최초로 정착한 이곳에서 환갑을 넘긴 두 분이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부춘화 할머니도 같이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는 저 포상 받을 당시에서 아 부춘화 할머니 이렇게 하셨구나 해가지고 알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할머니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사셨던 그런 어떤 할머니구나 하는 정도만 느꼈었지. 고 김옥년 부춘화 지사는 하도 야학강습소의 1회 졸업생으로 1932년 해녀 항일 항쟁을 함께 이끈 동지였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그 뭐라고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뭐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말도 말씀도 많이 안 하시지만은 남자 여자의 어떤 구분은 없어요.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라 해가지고 니 더 주고 동생 덜 주고 없어 똑같이 그런 생각 항상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셨고. 해녀 항일 운동을 이끌었던 두 분은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느 어머니처럼 인자하지만 단호하고 앞선 의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항쟁 당시의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부덕량 지사입니다. 추동자들이 3인으로 해가지고 잡혀 목포 형무소까지 갔어요. 형무소 가가지고 6개월 복역하고 그때 나와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폐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해녀 항일 운동에 싹을 틔웠던 구좌읍 하도 초등학교. 식민지하 어묵한 시대 이곳에 야학 강습소가 문을 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글조차 가르치지 않던 시절 배움의 길에 나서기까지는 큰 용기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밤에 학교 갔다 오려면 동네 건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것들 뭐 그냥 그런 건달들이 나타나면 뭐 인정사정 없이 막 부려치면 뭐 어떤 사람은 얼굴에도 맞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들 독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소문나고 하면서 겨우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게 특히 김옥년 지사는 야학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당시 청년 야학교사였던 한용택 선생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 뭐 사제지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났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또 그 생일 자체가 이제 공유가 되니까 또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일운동도 이제 같이 동참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야학을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운 해녀들은 생존권 투쟁을 넘는 용감한 항일투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다 녹아서 해녀들은 조금 조금 그냥 구부한 뒤 그 해에 막 등급을 네 가지를 넣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진짜 혼가지고 동아국이나 얼마 전에 사가는데 이제 그 등급을 해서 그 등급에 좋아서 그 막 착수해 먹어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내 살벌한 검속과 체포로 이어졌고 주동자 세 분은 모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한 행여무신 원천왕 어머나 그러고 다니는 행여들 막 그냥 우두리 치마다 그지 막 받았지 놓으라 영구나 그러구나. 또 물고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물고문은 옛날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받아서 글 쓰는 일자에 일자 긴 거 네. 그게 눕혀놓고는 요로 요래는 녹고서를 전부 감아요. 감고 여기는 그때 머리가 요래 길었으니까 머리를 이제 이 책상에 딱 잘라내놓고 이래 이제 주둥이에 물을 대는데 아이고 내가 해내질 했으니까 물날에 가서 숨 쉬는 것만이면 참으면 내가 이래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장을 또 불러다 놓고 막 때리고 그래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지난 2003년 독립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은 세 분의 제주 해녀이자 어머니.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해녀 항일운동은 배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는 굴레에 갇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아픈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집안으로 와서 쑥대밭을 막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도고 우리 아버지는 세화예요. 어머니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이제 결혼을 막 어떻게 보면 강제결혼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시키고 일본으로. 부추나 지사는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감시와 억압 속에 모진 고생만 하다 돌아와 해녀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며 부산 영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혹시 일본 거기에서 이 여자가 어디 가면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해서 했는지 부추나가 일본에 왔다고 뭐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 번 이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옥년 지사에게도 외롭고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한영택 선생은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해방 후엔 북송선을 타고 월북을 선택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에 이제 건너가셨고 일본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북송선을 타게 되셨고 그래서 북송선을 이제 타가지고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뭐 세상을 버리셨다. 짧았던 결혼 생활을 끝으로 홀로 남은 김옥년 지사. 하지만 온갖 어려움에도 가정 경제를 꾸리며 일남 이녀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국제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승인제가 처음에는 제주도 해산물 가지고 했었지만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하자니 고봉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포목을 이제 조금 손을 대기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열심히 그걸 하셨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그 되니까 그 아들 먼저 부산에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딸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할머님이 그 당시에 그 세 자녀를 대학까지 다 보냈다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어떤 부분이죠. 부추나 지사 역시 꿋꿋하게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부산으로 이주한 후 동지였던 김옥년 지사와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습니다.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이제 사셨으니까 두 분에서 뭐 의지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민지하 암흑의 시대. 배움을 통해 깨우쳤고 결연히 일어섰던 제주 해녀. 인자하면서도 강인한 어머니였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굳건한 삶을 살았던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들. 이제 현충원, 조국의 품에 잠든 당신들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